자,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은 나는 알미다. 신성의 눈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. 신성의 눈. 근데 그 작품을 만약에 이렇게 풀어본다면 나는 존재한다. 그게 1호예요. 신성의 눈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나는 존재한다. 이 그림은 신성의 눈인데 신성의 눈 시리즈 중에서도 나는 알미다. 알고 있는 눈동자. 그 신성의 눈은 그냥 존재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를 그린 거고 이건 알음을 그린 거예요. 그래서 이 그림을 소장하는 아기들은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깨닫고 싶고 어쨌든 이 신성의 눈 시리즈를 소장하는 아기들은 깨달음의 발원이 있는 아기들, 발원하는 아기들이 갖게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공부에 헌신을 해서 인류의 의식을 깨우는 데 일조하고 싶은 그런 아기들이 소장하면 좋은 그림이고 다 아는 눈이기 때문에 엄청 지혜를 주고 그리고 내가 답답하고 궁금한 이런 마음들이 막 이해받는 거거든. 잘 모르겠다는 마음이 이해받는 느낌. 저 신성의 눈 1호는 그게 1호죠. 이게 2호고. 근데 그 1호는 뭐냐면 내 존재가 그냥 인정받는 느낌. 다 이해받는 느낌이에요. 이거는 내 답답함.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고 남도 그런 답답함을 다 이해받는 느낌일 거예요. 다 알고 있으니까. 다 아는 눈입니다. 나는 알미다였습니다.